walking around, believing my inflated ape brain figured it out.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첫째 날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이곳 날씨가 그렇게 후덥지근은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리를 걸을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위에 뭐 차양도 없지. 오늘 한 12시 조금 넘어서 숙소에서 나왔어요. 어제 피곤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오늘 사실 일어났는데 뭘 해야 될지 막막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이지링크라는 교통카드를 사는 게 먼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가장 많이 사람들이 가는 중심지인 차이나타운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다 도착했거든요. 여기서 이지링크 카드 사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가격은 10달러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니셜 밸류가 5달러, 그리고 카드 코스트가 5달러 되어 있는데요, 3달러 미만부터는 결제가 안 된다고 하니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파종이라는 그 스테이션에 내려서 지금 차이나타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여행 스타일이 일단 뭐 혼자 할 때 구글 맵에서 그냥 관광 명소로 찍혀 있는 곳들을 다 그냥 도보로 가까운 순서대로 방문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디가 유명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 메인 포인트들, 정말 꼭 가야 되는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뭐 가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방문해서 갈 예정인데요. 일단 차이나타운은 이 근처에 템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방문하려고 해요. Well, I feel heavy metal and I'm pins and I'm needle. Well, I lie and I'm easy all the time, but I'm never sure why I need you. 이것은 중국식 도교 사원으로 차이나타운에서 크게 볼 수 있는 전통형 사원이라고 해요. 다음 사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걷다 보니까 클럽 스트리트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원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고요. 거기 이름이 스즈 머시기. 힌두교 사원인 스리마하라 사원도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요. 잠깐 보고 가시죠. It's not my problem. It's not my problem. 일단 우선 오픈 카톡방에서 제가 마실 거를 추천을 받았어요. 헤이티라는 그 상호명을 추천해 줬고요. 근데 거기서 파는 음료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공차에서도 키오스크에서 살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쉬운 길을 택하겠습니다. 굳이 헤이티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포클립,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이것도 뭔지 모르겠고, 근데 런치 세트로 시켰습니다. 여기서는 국물을 어느 정도 먹으면 계속 무한리필로 국물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곳이 14번 테이블인데 주문을 할 때 태블릿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QR코드를 스캔하라고 해서 스캔을 하니까 바로 14번 테이블로 인식하더니 제 핸드폰에서 메뉴를 주문할 수 있게 그게 쫙 뜨더라고요. 클릭해서 해보니까 바로 주문이 들어가서 음식이 바로 나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밥을 다 먹고 클라키라는 곳까지 걸어왔습니다. 네, 클라키에서 이 강가를 따라서 쭉 걷다 보면 라이언 파크라고 사자동상으로 유명한 곳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갔을 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서 직접 도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10분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걸은 지 20분 넘게 걸은 것 같아요. 앤더스 브릿지를 건너고 있습니다. 앤더스 브릿지를 건너니까 드디어 이거 몰라 멀리 왔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멀라이언 파크에 와 있고요. 지금 조금만 걸어가면 사자동상이 나오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가장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입 벌리고 많이 찍는 그곳을 이제 가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맞은편에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랑 그리고 플라이어 그리고 아트 뮤지엄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제 정면에는 사자동상이 보입니다. 제가 있는 이 멀라이언 파크에서는 사실 분수쇼를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중에는 8시, 9시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주말에는 9시랑 10시 이렇게 8시, 9시, 10시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 핸드폰 배터리는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숙소에 들러서 핸드폰 충전하고 야경 보러 다시 올게요. 충전하려고 숙소에 들르려고 해요. 조금 전에 멀라이언 파크 있었을 때 인도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 너 유튜버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유튜브 검색창을 켜놓고 계시더라고요. 노라고 대답하니까 도망치시더라고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호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숙소의 뷰는 지금 바깥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체 시설은 냉방 시설도 그렇고 되게 깔끔한 만족도 별 5개인 호스텔입니다. 근데 이 겔랑이라는 지역 자체가 아주 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홍등가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제가 이거를 호텔을 예약하고 나서 알게 되었고, 사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였겠어요? 가격이었고, 그리고 친구랑 같이 여행하는 거기 때문에 퀸베드고 코로나 염려가 없게 원룸에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남자들 한 분이서 여기 오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성분이 오신다? 아니면 가족끼리 오는 여행으로는 겔랑이라는 지역은 꼭 피하고 차라리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겠다, 차이나타운, 그게 아니라 나는 가족끼리 온다 라고 하면 좀 좋은 고급 호텔로 가는 게, 진짜 호스텔 말고 호텔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안에 들어왔습니다. I have something spectacular coming your way very soon. As you can see, a lot of people are crowding around near the walls and I hear some sound. Let's bring it up on Spectra. Enjoy the show, ladies and gentlemen. And that was Spectra for you, ladies and gentlemen. Take you in for the rest of the night. Please continue to enjoy yourselves. The night is still young, so take it away, Jason. 저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화려한 레이저 쇼가 있었는데요. 뭔가 여수 엑스포, 저는 그게 더 화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DNA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선형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브릿지가 있다고 해요. 그곳에 지금 방문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헬릭스 다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10시가 넘어가면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그 앞에 있는 공연장이랑 그리고 안쪽도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는데요. 사람들도 지금 다 이 헬릭스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샀고요. 그리고 포테이토 칩 하나 샀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그 컵라면이라는 게 그 나라 사람들의 입맛을 가장 잘 표현하고, 그 사람들의 짠맛을 좋아한다든지 단맛을 잘 좋아한다든지, 그게 가장 잘 표현된 음식의 정수가 뭐냐 하면 저는 이 컵라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싱가포르 첫 번째 하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